Learn and play. ألعب وأتعلم. هيا بنا. 경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경비의 종류는 예배와 희사, 탄식, 성시, 순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것, 그분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금하신 것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무엇이 하나님이 금하신 가장 큰 죄입니까? 가장 큰 죄는 쉬르크. 다실로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공유하는 행위. 예를 들자면 동반자를 두었다든지 하나님께 경쟁자들을 두었다든지. 다실론의 종류는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다. 큰 쉬리크, 작은 쉬리크, 숨어있는 쉬리크. 큰 쉬리크는 무엇인가? 큰 쉬리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느 형식으로든 경배하는 것이며, 이대로 죽으면 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이슬람의 신도들로부터 나온 선행들 외에는 말이다. 큰 쉬르크의 종류는 무엇인가? 네 가지의 큰 쉬르크가 있다. 첫 번째, 다실론의 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다실론의 의도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목적을 갖고 의도하는 것. 세 번째, 다실론의 복종. 하나님 외에 명령에 대하여 어떤 권위를 모든 권한에 양도하게 함. 네 번째, 다실론의 사랑.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는 태도. 작은 다실론은 무엇인가요? 작은 다실론은 알리야. 그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기보다 칭찬이나 명성을 위하여 행해진 예배 행위. 이런 행위가 다실론이다. 그러나 이슬람을 떠나는 경우는 아니다. 숨겨진 다실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의하여 운명이 정해진 조건들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느끼는 것이 숨겨진 다실론이다. 숨겨진 다실론에 대한 증거는?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신 증거. 숨겨진 다실론은 어두운 밤에 검은 돌 위에 검은 개미의 흔적보다 이 나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쿠프 불신의 종류들을 무엇인가요? 두 종류의 불신이 있다. 첫 번째, 큰 쿠프, 이슬람을 나간 경우. 두 번째, 작은 쿠프, 이슬람을 나가지 않는 경우. 이를 하나님께 고마워하지 않는 쿠프,